황금 노을 지연이 김숭태 설계 그늘 지난 밤에 춤을 많이 추었던 탓인지 예림은 몸이 노곤하게 가라앉은 늦잠에서 깨어났대. 달콤한 잠이었대. 사나운 비가 언제 쏟아졌던가 싶게 창밖의 풍경은 짙어가는 녹음으로 우거진 수목들이 맑게 단장을 하고 한층 가까이 다가와 눈부신 햇빛 속에 싱싱하게 빛나고 있었대. 일어나셨구먼요. 어젯밤에 손님이 늦게 돌아가셨는지 하도 고운하게 잠이 드셔갖고 깨우질 않았구먼요. 2층으로 올라온 청양댁이 빨랫감을 그대들며 말했대. 아줌마, 어제 그 사람 어땠어요? 예림은 청양댁에게 물었대. 어젯밤 빗속에 찾아오신 손님 말씀이시여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을 물어보았나요? 좋은 분 같더만요. 안무가 반듯하고 점잖은 인상이 인근에서 농사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더구먼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얼굴에 가시 같은 게 베낀 티 하나 없이 잔잔하고 생긴 얼굴은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도덕을 나타낸다고 맑고 고요한 마음씨로 좋게 생기셨더구만요. 고생을 하고 산 사람 같아요. 지 눈엔 그렇게 배대요. 뭔 일을 하느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많이 상한 얼굴이시더구만요. 돈 버는 일로만 사는 사람들은 눈 감으면 코베어갈 살판에서 악을 쓰고 남을 휘어잡아 한 푼이라도 악착실에 챙기느라고 번들번들 기름진 얼굴에 바늘 같은 가시가 쫙 베꼈잔 것이요. 아줌마, 사람 보는 눈이 무섭네요. 시상밥을 그냥 먹고 사는 감요? 이 나이 들도록끔 휘몰아 긁어먹은 눈치밥이 얼맨디 눈탱이에 거미줄 썼을까봐 그러셔요? 예림은 배를 쥐고 쾌활하게 웃었대. 창밖으로 날려가는 새 옴속거리는 사타구니라도 봐시유? 혼자 그렇게 웃으시게요. 웬 말을 웃지도 않고 잘 주워 숨기는지 아줌마 말하는 게 우스워서 그러지 뭐예요. 나보담 사모님이 정갓들 않으시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하도 표정이 밝으배신님께 그려요. 아침마다 몸단상도 유난히 신경을 쓰시고 옷도 밝은 색으로 자주 바꿔 입으시잖아요. 고단하게 늦잠을 주무시고 나서도 가뿐하게 몸을 움직이시니 달라지셔도 눈에 띄게 달라지셨지 뭐여요. 얼른 식당으로 내려오셔요. 아웃국에 시원한 열무김치를 드시면 기분이 더 산뜻해질 거여요. 청양댁은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말했대. 늘상 깊은 시름으로 어두운 생각에만 잠겨지신 모습을 보다 밝은 얼굴을 뵈니께 지도 기분이 좋거문요. 비가 개인 날의 햇빛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대. 보드러운 녹색 능선으로 뻗어내린 산들의 푸른 나무숲은 쨍쨍한 햇빛 속에 싱그럽게 기름져 빛나고 갈대와 불숲이 한층 무성했다. 산자락 기슭도리를 살룩하게 돌아가며 허연 한방과 붉은 황토빛을 드러내며 물이 이만치 아래로 빠져나갔던 저수지는 다시 물이 가득 차오른 수면이 잘디잔 은조각을 무수히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대. 햇빛 고요한 별장 뒷산 잔솔밭 등성이에서 장기가 부드득 날고 솔개 그늘 한 자락이 어둠에 걸려있는 산골짜기 나무숲 속에 벚구기가 뻑꾹뻑꾹 울고 있었대. 산에서 쩌렁쩌렁 울던 장기가 갑자기 사람을 놀래키며 길가 콩밭에서 날면 가슴이 찌릿해지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를 서나가던 박양이는 장기가 날아간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나서 말했대. 화려한 수놈이 아닌가.
물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산기의 울음소리가 젊은 과부에겐 마치 수컷이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발산하는 소리처럼 육감적으로 들리는 모양이라고 기만은 생각했대. 배는 깊숙한 돌산 안쪽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대. 아저씨, 밤마다 어디를 다니는 거야? 박양이는 화제를 바꿔 물었대. 어딜 다니긴. 숨은 제 방으로 올라올 때부터 자꾸 무너미 언덕을 바라보시던데 저 하얀 집 다 늙어빠서 눈먼 여자에게 눈독 들일 거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시침이 잡아댈 거 없어요. 아저씨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무너미 언덕으로 먼저 눈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밤마다 그 눈먼 여자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박양이는 부르퉁한 표정으로 시샘을 했대. 양이신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요? 뭘 모르는 건 아저씨라고요. 박양이 씨 말대로 무너미 언덕의 하얀 집 여인은 늙었소. 뭐 아직 늙은 것도 아니지? 그 사람은 나와 어릴 적 오노이처럼 지내던 소꿉동무라고. 동무 좋아하시네. 늙은 말이 콩씨를 하는 거 보았어요? 이미 낌새를 재고 있는 박양이는 시큰둥한 대꾸로 코웃음을 쳤대. 여긴 내가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향이라고 했잖소. 아들, 딸 낳은 인생살이 다 하고 나이든 사람들끼리 다정하게 친구하고 지내는 것도 나쁠 건 없잖느냐고. 늙었든 젊었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거 아시겠어요? 연애는 젊은 사람들만 하라는 법이 있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이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몸에 뚫리고 붙을 건 다 제자리 붙어가지고 세상 사는 인생인데 나이 먹었다고 서로 좋아하며 연애 좀 하면 왜 안 되느냐고. 진짜 미주알 고주알 옴니암니 따지고 들 거예요? 시비는 양이씨가 먼저 그렇잖소. 에이씨. 양쪽 볼이 탱탱하게 부어올라 시샘을 하던 그녀는 배를 젖던 노깃으로 드립다 물탕을 후려쳤대. 에이, 그 시원하다. 저수지 물이 깊어서 뛰어들어 멱을 못 감겠다 했는데 쨍쨍한 뙤약뼈다리에 물을 끼얹어주니 뱃속까지 다 시원하구먼. 기만은 튀기는 물지똥을 맞으며 무척 상쾌하고 시원스런 소리를 했대. 내 약을 빡빡 올리기에요? 박양이는 배전 노젓에 깊이 꽂혔던 노대를 뽑아 마구 내휘둘렀대. 어허, 왜 이러시나? 기만은 눈앞에 휘둘리는 노대를 잡으려고 두 손을 내저었대. 알았네, 알았어. 내가 그만하지. 암튼 조심해요. 나 말고 늙은 여자든 젊은 계집이든 딴 여자한테 한 눈만 팔면 동아줄로 두 몸을 꽁꽁 묶고 함께 저수지 한가운데 풍덩 빠져 죽을 테니까요. 농담이 대추씨처럼 야무지게 여물었구먼. 농담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저씨하고 못 살면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같이 살 거라고요. 박양이는 야무진 인매로 엄포를 놓았다. 아저씨 나하고 살아야 돼요. 몇 살 차이나 된다고 나이 타령이에요? 내가 좋은데 그까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시들부들 놀고 허리가 꼬부라질 땐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영감 할멈으로 늙을 텐데. 이봐요, 박양희 씨. 나는 두 눈을 시부럽게 뜨고 지켜보는 마누라가 있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말이요. 부인이 있는 사람이 쉰내 풀풀 나는 호라비로 혼자 살아요? 사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나? 기만은 시샘이 붉어진 박양희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가장 적절한 핑계를 둘러대었대. 이 박양희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무너미 언덕의 눈먼 여자에게 눈독 들이지 말아요.
한 번만 더 문어미 언덕으로 돌아가는 눈빛이 보이면 그땐 진짜 끌어안고 함께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그 늙은 아줌마한테 유별나게 눈독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라고요. 박양이는 물가 낚시터를 돌며 문어미 언덕 눈먼 여자가 돈 많은 과부라는 소리를 비롯해 이런저런 얘기에 정신병자라는 등 큰 집에 나이 먹은 과부 둘이 사는데 밤낚시꾼 중 누가 슬그머니 기어 올라가 재미를 보고 왔다느니 심지어 마을에 그 여자를 품어보지 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이 밤마다 번갈아 찾아간다는 등 별의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듣고 있었대. 제 말 알아들었지요? 앞으로 조심하라고요. 이봐요, 박양희 씨. 당신은 나 같은 쉰 나이의 중늙은이가 아니라 병다리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아저씨가 어디 늙었다고 자꾸 늙은이라고 풋바가지 오그라드는 소리를 해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쪼글쪼글한 대추씨처럼 홀딱 늙어버리는 거 몰라요? 온달 총각은 어디 칠푼이나 하나 눈에 띄거든 색시로 얻어줘요. 병다리같이 마음 좋은 순둥이 총각이 어디 있나? 식자 우한이란 말도 못 들어보았소? 많이 아는 게 도리어 병이라는 게지. 잘나고 꾀가 많으면 재교에 빠지고 돈독에 빠진 사람은 평생 돈만 쫓다가 남이나 실컷 호사시키고 빈손으로 고단하게 죽는다구. 향기롭게 입에 붙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그 술이 취해서 향기고 뭐고 모르게 술이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오. 달빛 속에 있는 선녀처럼 아름답고 빼어나봐야 잠깐 한시절인 게요. 꽃도 열을 붉으면 시들고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절색이라도 나이 들어 늙어지면 그만인 게라고. 아직 젊을 때 땀맘 함부로 먹지 말고 낚시꾼들 중에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 찾아봐요. 설령 남자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오직 제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다정다감하게 품고 선량한 선성으로 아들 딸 낳아 기르며 도란도란 오붓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리 보자면 우리 병다리만한 수총각이 어디 없지? 아무리 입이 닳게 말해도 난 온달 총각 싫어요.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꺼내지 말아요. 박양이는 이런저런 사족 없이 딱 부러지는 소리로 잘라 말하며 가까운 낚시터를 바라보았다. 고기들이 안 잡히나 보네. 물가 낚시터에서 조만치 올라간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함께 와있던 서너 명의 낚시꾼 중에 똘마니 같은 한 사람만 파라솔 밑에 시들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고 앉아 있었대. 나야 물건 팔아서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할 일이 없기로 낚시터에 비람이 몇 마리를 잡아가며 쭉 치고 앉아있는 꼴을 보면 북망산 갈 놀감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저 피둥피둥한 인간들 말이에요. 비어있는 낚시터를 바라보며 박양이는 배를 물가로 몰아갔대. 이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박양이는 혼자 앉아있는 낚시꾼에게 물었대. 형님은 텐트에서 자고 한 친구는 서울에 급한 볼일이 생겨 올라갔소. 날씨도 덥고 목이 마른데 마침 잘 와시다. 캔 맥주나 하나 얼른 갖다 줘요. 툭 붉어진 퉁방울 눈이 시커멓게 수염이 번진 얼굴을 들어올리고 재촉했다. 그럴게요. 배를 대놓은 박양이는 노를 걷어놓고 커피통과 묽은 바구니를 집어들고 물가로 걸어나갔다. 마을에 들어갔다 언제 내려오실 거예요? 혼자도 배를 잘 섞고 다니던데 날 기다릴 거 뭐 있어? 나 혼자 온종일 팔이 떨어지게 배를 섞고 저수지를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노 젓는 게 힘들면 배 물가에 대놓고 낚시터를 걸어 돌아다니면 되잖소. 기마는 물가 언덕으로 올랐었대. 멍석만하게 드리워진 솔개구름이
솔밭 사는 저리로 흘러가며 솔개 그늘도 점점 무너미 언덕 쪽으로 드리우고 있었대. 저쪽에 무지개가 섰네요. 마미산 쪽에 비가 오나 봐요. 상류에 오색 무지개가 박혔잖아요. 박양이는 물가 낚시꾼들 타령을 하다가 저수지 상류에 무지개가 선 것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대. 아저씨 정말 멋없어. 그녀는 물가에서 사는 덕으로 올라가는 기만을 보고 부화가 나는 소리를 내질렀대. 이쪽에 낚시꾼들이 몇이나 앉아있다고 그래요? 저 젊은 사람들 말고 두 사람이 전부인데 심심풀이로 장사를 해갖고 무슨 돈을 버느냐 말이에요. 저 젊은 친구들이 텐트 쳐놓은 데는 고기가 잡히는 포인트가 아닌데 아무래도 낚시질보다 여름빛으로 휴양삼아 놀러온 사람들 같은데 말벗이나 해주며 물건이나 잘 팔아요. 다른 낚시꾼들한테 다리 아프게 돌아다녀 봐야 커피 몇 잔에 소주 몇 병밖에 더 팔겠느냐고. 배 저어주기 싫으면 온달 총각이라도 내려보내줘요. 박양이는 심사가 뒤틀린 소리로 낚시꾼들에게 돌아섰대. 병다리는 배를 저어줄 짬이 없는 모양이니 혼자 알아서 장사 잘 해요. 기만은 무심한 소리로 낚시꾼들의 잦은 발길이 나 있는 사는 덕의 조롱목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았대. 뻐꾹 뻐꾹 뻐뻐꾹. 선앙산 중턱에서 뻐꾹이 한 마리가 외롭고 한적하게 우니 푸른 솔수풍이 우거진 이쪽 골짜기에서 다른 한 놈이 청청한 목소리로 정겹게 화답했대. 좋은 계절이구나. 그는 푸른 별상 뒷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대. 시련을 당했다고 정신 이상이 된 아가씨가 다 있다니. 그는 별장의 나무 그늘에 넉넉고 앉아있는 처녀를 기이하고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았대. 여름날의 뙤약볕 더위 속에도 소매가 긴 우덕과 치마를 입고 있던 처녀는 오늘따라 품이 헐렁한 흰색 티셔츠에 무릎 위로 올라온 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대. 결혼식을 마친 신혼여행길에서 이혼을 선언하고 각자 짐을 챙겨 돌아오는 요즘 세태에 혼전의 몸을 허락하지 않고 몸숨결을 지키다 남자에게 시련을 당하고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는 처녀가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대. 보석이로구나. 정신 이상이 된 처녀가 기이한 것이 아니라 그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는 덩숭이로 오르던 발길을 돌리고 나무 그늘이 진 언덕으로 내려섰대. 별장에는 송씨 내외가 어디 가고 처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대. 처녀는 처음 물가에서 볼 때보다 퍽 안정된 듯도 하고 눈빛도 차분해 보였대. 송씨 아저씨는 어디 가셨나요? 기만은 적연한 모습으로 혼자 앉아있는 처녀가 갑작스런 사람의 목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대. 저 건너 아저씨군요. 매일 배를 타고 다니시는 아저씨요. 처녀는 의외로 정상을 보이며 귀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대. 나는 김환이라고 하는 수문지기예요. 아저씨는 마을에서 누가 오시라고 해서 가셨어요. 아줌마도요. 혼자 심심하거든 수문 있는 저 건너 솔밭 동산으로 놀러도 오고 그래요. 우리 병다리 보고 배를 태워달라고 하면 될게요. 김환은 처녀와 몇 마디 나누고 돌았었대. 세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대.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어리숙한 바보가 되고 양심이 고요한 사람이 얼간이로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이 외롭게 소외당하는 사회가 망령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만 했대. 그는 산등성이를 넘어와 마을 배이장 내 양돈장 앞으로 내렸었대. 건너오셨슈? 축사 밖에 나와 쳐다보던 배이장이
실금한 표정으로 떨떠름한 인사를 했대. 우리 병다리가 배이장래 정화시술 공사를 하러 온 걸로 아는데 벌써 다 했나 보구려. 쬐만 시멘트 탱크 하나 만드는 뒤 뭔 일이 많것이요? 병다리는 시멘트를 함께 비벼 넣어주고 나서 쑥댕이 폐품 재처리 공장으로 넘어갔구만요. 쑥댕이 공장 사람들이 개를 한 마리 잡았다고 게장국을 먹으러 오라고 휘었어요. 지는 돈사일이 남아서 그만두었구만요. 배이장은 병다리가 게장국을 얻어먹으러 갔다고 했지만 기만은 기름 찌꺼기를 아무렇게나 공장 앞 도랑에 내버리는 것을 따지러 공장에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 이왕에 정화시술을 하는 것이니 분뇨가 저수지로 흘러들지 않도록 잘해주시오. 아저씨가 목을 메고 찾아댕기며 당부를 하니께 정화조를 만들지. 딴 사람 같았으면 모가지를 뽑아가도 안 만들었을 거구먼요. 돼지 몇 마리 키워 돈이 남으면 얼마나 남는다고 정화조다 뭐다 생돈 쳐들여 만들겠어요. 나라 축산정책이 워낙 종잡을 수 없는 개판인디다. 구제역이다 뭐다 하고 때없는 난리가 터지는 바람에 종잣값도 건지기 힘드는 게 축산업인디 뭔 정화시설거증 하고 소 돼지를 기를 것이요. 배이장은 정화조를 만들면서도 매우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대. 내가 자꾸 찾아와 딱딱거린다고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농촌에서 쌀농사 짓고 소 돼지 몇 마리 키워 애들 학비 대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 낸들 모르겠소? 하지만 당장 어려운 코안만 생각하고 몇 푼에 매달리다간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마을 이장이를 보는 지가 그걸 모르겠슈? 살기 좀에 좋아졌다 하면서도 힘은 더 들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지요. 살기야 나아졌지. 사람 사는 맛이 안 나서 그렇지요. 마을 밖에까지 고층 아파트다 빌라가 수렁 논빼미를 메우며 들어서고 식당의 모텔들이 대낮같이 환한 간판으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걸 보면 도시나 별로 다를 게 없어졌잖소. 긴 말 하지 않으리다. 배이장이 모든 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을을 어떻게 가꿔야 앞으로 사는 게 좋아질 것인지 말이요. 아무데나 파서 두레박 풍덩거리며 바가지 우물물 떠마시던 때가 엊그젠데 지금은 어디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던가요? 그만하셔요. 지도 다 알고 있는 거니께요. 정화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우리 조합에서 보조하도록 해보겠소. 어차피 설치하는 정화조니 신경 좀 잘 써서 해줘요. 보조금을 주신다니 고맙구먼요. 저수지 오염 문제는 누구보다 배이장이 나서야 하고 삼동네 이장 마을 사람들이 나서야 해요. 외지인들에게 고향 땅을 빼앗기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라고 해도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악취나는 오물을 쓰고 살 수는 없질 않겠소. 장마가 지더라도 저희 돈사에서 분뇨가 그냥 흘러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구먼요. 부탁해요 배이장.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전처럼 깨끗한 마을에서 이웃지간에 따뜻한 정이 흐르고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수지 오염은 차단해 마을이 나서도록 마땅한 말로 배이장을 설득하고 기만은 돈사 앞에서 돌아섰대. 중천을 비끼는 해덩이가 이글 그리며 불볕을 쏟아붓고 있었대. 푸른 소나무 숲에 갈참나무 너도 밤나무 오리나무가 들어찬 선앙산은 수려하고 언제 보아도 의연했대. 한겨울에 청솔가지를 쳐다 군부를 지피고 고조백이 썩은 둥치마저 산을 허물어가며 뿌리채 캐다 가마솥밥을 지어먹고 나중엔 그것마저도 없어 야문 대갈퀴로 잔디밭 근불까지 흙이 파이도록 북북 긁어다 보리밥을 지어먹던 당시의 불그숭이 민둥산이 마을 초가집들을 썰렁하게 거느리고 있던 전경을 돌이켜보면
풍치름으로 빽빽이 우거져 두견새 오는 선왕산은 격세지감에 감개무량하기 이를 데 없었대. 그는 땀을 훔치며 완만해진 고갯길을 걸었대. 가을 것이 때면 얼룩배기 송아지가 딸린 우걱뿌리 늙은 암소가 덜에서 볕단을 집더미만하게 짐바리에 싣고 지친 입에 허연 거품을 가득 물고 허덕이며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대. 늙은 암소는 힘에 부쳐 무릎을 꺾으며 뒷걸음질을 쳤대. 달구지 임자는 꽃비를 바싹 틀어지며 소가 힘을 쓰도록 이랏 사려진 세 발을 후렸고 송아지가 앞뒤로 돌며 음매 우는 사이 무릎이 꺾여 뒷걸음질 치던 암소는 볕단 짐바리를 혼신으로 다가치며 고갯길을 기어 올랐던 것이다. 고갯길을 넘어온 그는 쑥댕이로 접어들었다. 어릴 적 까맣게 익은 오드를 따먹다. 발목이 삐었던 예전 뽕나무 밭엔 폐비닐과 각종 폐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원통으로 올라온 굴뚝에서 시커먼 철매가 솟아오르고 있었대. 늘은 야숙장엔 폐품을 트럭 짐바리에 싣고 내리던 인부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대. 그는 공장 마당으로 들어가 폐수가 흘러내리는 도랑을 살펴보았대. 도랑상은 녹물이 섞인 시커먼 기름 찌꺼기와 유독성 물질 같은 녹색 기름이 대약볕 아래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뒤범벅으로 고여 있었대. 폐유도랑은 저수지와 불과 100여 미터 남짓한 거리였대. 폐유가 얼마 안 되는 소량이라고 하지만 머지않아 장마가 지면 도랑창의 폐유는 모두 전답과 저수지로 흘러들어갈 판이었대. 그는 도랑 언덕에서 코를 싸지고 돌아서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대. 너저란 공장에선 아세틸렌 불꽃이 시퍼렇게 튀고 해머로 철판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꽈당거렸대. 한쪽 작은 용광로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고 있었대. 방사장님 어디 계시오? 기만은 칸막이를 지어놓은 사무실에 들어가 여직원에게 물었대.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은 읍내 나가시고 안 계신디요? 읍내에 나갔다고? 기만은 기가 막힌 소리로 땀을 훔쳤대. 사장님은 왜 찾으셔요? 뒷전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물었대. 온몸에 녹먼지를 붉게 둘러쓰고 번질번질 흐르는 땀과 기름때가 범벅이 된 청년이 딱 벌어진 어깨로 짝달막하게 서서 물었대.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나? 기만은 부럽던 눈으로 야단을 쳤대. 사람들을 다 죽이다니요. 나이 살이나 접수신 어른이 애들처럼 말씀이 워치게 그려요. 애들 같다니 누가 애들 같다는 게야? 기만은 땀에 젖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대. 시방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유요. 내가 애들이라고 치세. 도랑에 마구 부린 기름찌꺼기에 무슨 화공약품인지 퍼른 거 말이야. 그게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 씨가 말라 죽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은 벼와 야채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시름시름 고질병에 들어 죽으면 어쩔 텐가? 땅에 묻어버린다는 게 쬐끔 도랑으로 흘러나간 것 같은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셔요? 덜미잡이로 나올 것 같은 공장 청년은 시답잖은 말투로 한풀이 꺾였대. 얼마 안 되다니. 얼마 안 되면 자네가 한번 바가지에 떠서 마셔보려는가? 나머지 개나 잡아다 된장 바르지 말고 저 도랑 폐유 찌꺼기를 퍼다가 밥을 말아먹든지 비벼먹어보라고. 자네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저 도랑창 폐유가 참기름처럼 고소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먹어보란 말이야. 고소한지 몸뚱이가 시퍼렇게 썩어 죽는지 먹어보라고. 기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아저씨가 보사보사 흐니께 못하는 말씀이 없네요. 자네 말이 하도 기막히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눈을 부릅뜨고 나오면 어쩔 텐가.
싸가지가 없다니요. 참말로 그 말씀 다 하셨시오. 기름때가 썰어 뚝갈스런 공장 청년은 두 눈을 시뜨고 덤벼들었대. 대갑이 왜 이래? 여직원이 공장 청년을 가로막았대. 병달이 총각에 와서 난리 쳤으면 됐지. 아저씨까지 금방 또 찾아와서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누차 얘기를 했잖느냔 말이야. 곧 장마비가 올 테니 쌓아놓은 폐품에 비닐을 덮어놓고 저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폐유를 도랑에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귀마는 큰 소리로 흥분했대. 우리는 그런 거 모른 게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요. 여직원은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대. 방사장 들어오면 내가 좀 보산다고 그래요. 수차례 알아듣도록 좋게 타이르고 사정했던 기름 찌꺼기가 더 많이 흘러나가는 도랑을 보려니 화가 불끈 치밀어 한바탕 공장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난 김아는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서 잠시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대. 우리 병다리가 여기로 게장국을 얻어먹으러 넘어왔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소? 그 자식이 아자씨의 아들이유? 선풍기 앞에서 땀을 식히던 공장 청년이 검은 얼굴을 서둘고 대퉁스럽게 물었대. 내 자식이든 누구든 우리 병다리가 여기 안 왔느냐고 물었네. 아자씨하고 똑같이 폐유 버린다고 찌그러진 눈깔에 쌍초롱을 달고 지랄을 떨어 한대 쥐어 질렀더니 똥구녕에 불밤송이가 처박힌 황소새끼처럼 길길이 날뛰고 연병을 떨어 냉큼 잡으다 경찰서에 쳐넣으시오. 뭐야? 김아는 펄쩍 놀랐다. 나무 공장에 와서 새몽둥이를 찾아들고 싸가지 없이 행패를 부렸은께 나무 공장 영업방해에 기물 파손죄가 되들 않겠슈? 그래서 우리 병다리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게야? 귓구녕은 뚫리신 걸로 아는디 지 말 못 알아들었슈? 공장 청년은 되사는 말투로 실실 되받았대. 우리 병다리 다친 데는 없소? 병다리가 설령 공장에서 새몽둥이를 휘두르며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해도 아무 까닭 없이 그랬을 리가 없었대. 우리 병다리가 그럴 턱이 없네. 그 애가 어리숙하게 모자란다고 당신들 여럿이 싸다듬이를 놓아 두들긴 거 아니야? 그 자식이 어리숙한 등신이긴 히어도 힘을 쓰는 딘 장사든디요.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병다리를 찰떡치듯 했겠구먼. 기만은 공장 사람들과 티격태격 다투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대. 그는 공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왔대. 마을길엔 불볕이 쏟아지고 있었대. 내가 그만큼 시련을 당하고 살아왔으면서도 못난 뿔뚝심지를 잡돌이하지 못하고 있구먼. 기만은 혼자 소리로 자책하며 중을 그렸대. 나라는 똑바르게 지키지 못했어도 오염이 심각해지는 고향만은 반드시 제 모습을 찾아 지키고 싶었대.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걸까? 읍내 경찰서에 끌려간 병다리가 어떤 몸을 하고 있을지 몰라 그는 마음이 급했대. 그는 얼굴에 송골송골 맺혀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숨가쁘게 재행걸음을 놓아 덤불숲이 있던 마을 삼삼의 길로 걸어나왔대.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대. 버스가 두 곡에 넘어 수목리 종점으로 들어가 돌아나오자면 30분이 좋게 걸릴 듯 했대. 못된 사람들 같으니 그는 부다듯하는 속으로 못된 공장 사람들을 곱씹었대. 버스가 마을 회관 앞에서 멈추고 서너 사람이 내렸대. 짐을 들고 내리는 사람들 속에 병다리가 보였대. 병다라! 그는 놀라며 버스로 달려갔다. 자루에 든 짐꾸러미 하나를 무겁게 들고 내린 병다리가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돌아보았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더니 어떻게 된 게냐?
김아는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여기는 뭔 일로 오셨대요? 병다리는 김아니 마을 회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물었대.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왔어? 별일 아니에요. 이 짐을 아줌니 집에 갖다 드리고 오겠구먼요. 병다리는 버스에서 드러내린 자루를 번쩍 어깨에 덜매고 정신의 집으로 걸어갔대. 경찰서로 끌려간 병다리가 일단 무사히 돌아와 김화는 안심이 되었대. 송신의 집으로 짐을 메고 갔던 병다리가 구부스만 어깨로 땀을 닦으며 걸어나왔다. 별일 아닌 걸 가지고 경찰서에까지 끌려갔단 말이야. 형사랑 공장 방사장님이 한 번만 또 그러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다짐을 하고 고맙게 합의를 휘어주더만요. 뭘 얼마나 때려 부수기에 그랬어? 때려 부수긴요. 공장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몰매질을 하고 나올 깨비 겁을 주려고 공장 바닥에 있는 쇠파이브를 집어갖고 뻘겋게 녹슨 드럼통을 몇 번 두들겨 팼지요. 그만하면 알겠다. 내 몸은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몽댕이로 등대기를 몇 대 얻어맞긴 히었지만 시방은 괜찮이어요. 어디 좀 보자. 기만한 병다리를 둘러세우고 땀이 찬 메리아스를 걷어올렸대. 등짝이 마치 굵은 채찍을 얻어맞고 난 것처럼 먹피가 시커멓게 뒤감기고 발길에 끄덕차인 아가슴은 여러 군데 핏발이 맺혀 있었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되레 널 안 담을 씌워 경찰서로 끌고 가다니 나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마음 쓰실 거 없어요. 병다리는 멜리아스를 끌어내리고 몸을 바로 세웠다. 지는 양이시언티 가봐야 썩었구먼요. 혼자 배를 젓고 댕기며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다리는 오래 지체한 것처럼 급한 발걸음으로 돌아섰대. 구차한 소리로 이런저런 말을 모르고 심성이 어리무든한 병다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아는 솔반 물가로 내려가려던 발길을 되돌리고 마을 회관길로 올라왔대. 아람들이 구세 먹은 참나무가 모두 베어진 마당에는 컨테이너와 녹슨 트레일러, 흙먼지가 올라앉은 화물 트럭이 서 있었대. 투명한 실거위 같이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속에 누릇누릇 익어 구수한 냄새로 물씬거리던 보리밭과 왕솔밭이 사라진 자리엔 문원의 벼가 시푸르게 자라고 있었대. 그는 문음이 언덕길로 내걸었대. 이 사람은 무얼 하고 있을까? 그는 예림이가 아니면 고향 사람 어느 누구라도 만나 달라진 마을의 삭막한 분위기와 공장일로 착잡해진 마음을 정감어린 옛 정취로 바꾸고 싶었대. 한밤에 자주 찾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나의 살이나 먹은 주책으로 비난을 퍼부을 수 있다지만 벌근 한낮에 옛 동무집을 찾아가는 것이야 정겨운 모습이 아니랴 싶어 그는 문음이 길로 쨍그름을 놓았대. 뜨겁던 해덩이는 위엿위엿 기울고 있었대. 널따래진 덩성이에 올라서 있는 하얀 집이 눈에 들어오고 덩거칠게 자풀이 무승한 저쪽 언덕마루에 누른개와 함께 예림이가 서 있었대. 그녀가 서 있는 언덕마루는 무너미로 깎아지른 절개지였고 그 깊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벼랑이었대. 어쩌자고 혼자 저기 나가 있단 말인가.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발만 자칫 잘못 앞으로 내디디면 깎아지른 무너미 벼랑으로 곤두박혀 굴러떨어질 판이었다. 끔찍한 위기감이 오싹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예림이 혼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언덕마루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이봐요, 예림이. 그는 예림의 뒷전으로 숨가쁘게 다붙었대. 완이야? 그녀는 반가운 소리로 돌아섰대.
그녀 곁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던 개가 친근한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왔대. 그는 노른 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대. 여긴 왜 나와 있어? 기만은 간이 철렁했던 가슴을 진정하며 물었대. 수문이 있는 제 방에 가보고 싶어서. 그녀는 어린 소녀처럼 말했대. 제 방에를? 기만은 애연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대. 우한이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수돌이는 집에 두고 가요. 그녀는 청량되기 위해 주라고 없는 빈 집에 개를 놓아두고 돌아섰대.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제 방에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보지? 둥그렇게 물 가운데로 들어간 숨은 다리 난간에 서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온 저수지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무놈이 건너가는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수문까지 돌아가는 길도. 아니까 혼자라도 제 방에 가보려고 나왔지요. 거기 가면 당신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해요. 와니와 저녁 식사 함께 하려고 아줌마한테 음식 좀 장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요즘 매일 뭐라고 지내는 거예요? 그녀는 발걸음을 내옮기며 물었대. 저 수지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행복하게 묻혀 사는 거지. 예림이 당신까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바랄 게 없고. 그 말 진짜 믿어도 돼?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재차 확인하듯 물었대. 그럼 맹세를 할까? 지금은 달이 안 떴잖아요. 이따 어두워지면 떨게요. 사랑의 맹세는 물거품 같아요. 만날 때마다 수없이 맹세를 되풀이했는데도 눈먼 사랑처럼 서로 엉뚱한 데로 갈피 못 잡고 헤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났잖소. 결국 그렇게 되나?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행복하게 웃었대. 그들은 오랜 세월 다툼 없이 애정을 쌓아온 부부의 모습으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러며 앞뒤로 내흔들기도 하고 팔을 꼭 끼고 다붙기도 했대. 무놈이 다리를 건너 한참 걸어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발길 닿는 데인 제 방이요. 수풀이 무성한 물가를 걸으며 기만은 그때그때 위치와 풍경을 얘기해 주었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옛날의 저수지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두 눈으로 확연히 바라보듯 푸른 물빛과 싱그러운 불냄새, 햇빛이 뜨거운 더위와 팔락거리는 나뭇잎, 언덕에 휘늘어서 나올거리는 버들가지, 풀잎을 하나짝 하나짝 나부끼며 불어와 피부를 간지럽히는 바람결까지 낱낱이 느끼고 있었대. 나는 당신이 학창시절 고운 피부로 예뻤던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두 눈을 가졌다고 볼 것 다 보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의 허황되고 미친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요. 말 뜻은 알지만, 그녀는 말을 흐렸대. 당신은 기억 속에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잖소. 선량한 마음의 눈으로 말이오. 어머, 지금 새가 날았죠? 그녀는 갑자기 발길을 무침하며 얼굴을 번쩍 쳐들었대. 청호반새 한 마리가 물가를 날고 있었대. 물새가 한 마리 막 물고기를 채워가지고 날아갔소. 개역귀와 은근귀 쑥부쟁이, 쇠기풀이 더부룩이 올라온 풀떨기에 커다란 방아깨비가 긴 다리를 접고 앉아있고 호랑나비가 나풀나풀 날며 밀잠자리가 수초에서 무리를 스치며 날아가고 있었대. 여기 어디 갈대숲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몇 폭이 없던 것이 지금은 숨은 이쪽 제방을 온통 갈대밭으로 뒤덮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갈잎이 몸을 스치는 길숲으로 들어섰대. 사람의 침입에 놀란 개개비 곤줄박이가 날고 시래대기와 동고비,
뇌새가 포르륵 포르륵 날아오르며 자리를 옮겨 앉았대. 갈대 숲이 내 키만큼 자랐잖아. 그녀는 감색 교복을 입고 있던 학창 시절처럼 기뻐했대. 그녀는 들판을 거슬러오는 실바람이 풀벌을 이룬 새 방으로 불어오고 녹색의 물결이 보드랍게 출렁거리는 풍경도 함께 느끼고 있었대. 가을꽃이 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당신이 상상하던 모습과 똑같을게요. 예전의 저수지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경치가 아름다운 고향의 포근한 품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당신은 언제나 꿈같은 시절 속에 살고 있고 김하는 오디를 따먹던 뽕나무 밭과 구수한 보리내음이 물씬 풍기던 밭자락에 온갖 잡동사니 폐품과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악취가 내풍기는 축산 폐수와 기름찌꺼기가 도랑에 흘러내리는 오염을 예림이가 보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웠대. 완이는 고향에 와서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예림은 예민한 청각과 정확한 직감에 김아는 새삼 놀랐대. 말하는 느낌이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실망스러운 건 저수지에서 벌거벗고 몇감뜬 동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우리 또래들이 유난히도 많았잖아요. 저수지를 끼고 있는 마을 동무들이 20명쯤은 되었을 거야. 모두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사는지. 김아는 어릴 적에 말타기, 땅따먹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탄피치기, 연날리기에 팽이를 치고 썰매를 타고 윷놀이에 성냥개비 내기에 화투를 치고 참외 소리와 닭소리, 내뚝에서 쥐불놀이가 끝난 정월 대보름에 나무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고 안구어놓은 찬밥에 김치를 훔쳐다 먹고 추석 되면 기타 반주에 확성기 소리가 마을 도처에 울리는 가요 콩쿠르 대회를 쫓아다니던 기억들이 아른아른 떠올랐다. 벌써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둘이 아니라오. 일찍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문을 수금을 당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월남 전장에서 전사한 친구, 군대 나간 최전방에서 죽고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불귀의 계기 된 친구, 공사판에서 사고로 죽거나 손가락 발목이 잘린 친구도 있다고 들었소. 사업에 지쳐 과로사한 친구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친구며 위암 간암으로 죽은 친구도 있고 벌써 그렇게들 저 세상으로 갔나요? 지난 세상이 사람들의 명제촉을 하지 않았겠소. 우리들이 살아온 세상 말이요. 가난과 독재가 자행한 질곡의 역사, 고된 산업 현장에서 죽도록 혹사당하면서 말이요. 친구들한테 얘기 전해 들으니 여자친구들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렵사리 자식 키우며 살기도 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으며 살아온 세상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구려. 암울한 얘기를 몇 마디 나누며 갈대밭길을 걸어나온 그들은 긴 제방 한가운데 아카시아와 소나무가 지푸른 동산마당으로 들었었대. 물가 언덕의 소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대. 여긴 수문가에 있는 애솔밭 동산이잖아요. 지금은 유원지 공원같이 되어버렸소.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겠네요. 그녀는 호기심에 찬 소리로 물었대. 솔밭 속에 텐트가 여러 개 쳐져 있고 물가의 낚시꾼들과 더위를 식히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구려. 김아는 주위의 전경을 이야기하며 저만치 물 가운데로 들어간 숨은 다리 위로 걸어갔다. 다리 위에 들어선 그녀는 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난간에 몸을 기댔다. 해가 다 기울었나 봐요. 저수지 상류 저쪽 마미산 회오리봉 너머로 기울고 있어. 뜨겁게 느껴지던 마지막 햇살이 쓰러지고 난 해덩이는 서서히 마미산 너머로
붉게 미끄러지며 저녁 그늘이 촉촉이 덮이고 있었대. 노을이 붉게 타겠네요. 저수지 수면도 곱게 물들고. 지금 노란 시자빛이에요? 황금빛이에요? 아니면 선홍빛이에요? 황금빛이요. 참 아름답겠다. 그녀는 황금빛으로 붉게 타는 저녁놀이 마치 자기 눈앞에 펼쳐지듯 감탄했다. 우리가 어릴 땐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사리사리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마지막 햇빛을 가리고 노을빛 속에 흐렸지요. 선홍으로 붉게 타던 노을빛은 보라색을 띠고 점점 황혼으로 어두워지면서 땅거미가 지고 동편 하늘에서는 달이 둥그렇게 떠올랐지.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도 울고 생풀타는 냄새로 매캐한 모깃불이 흐리게 피어오르고 그녀는 모깃불 연기가 매캐하게 흐린 앞마당에 진종일 논밭을 갈고 달구지를 끌다 갈증으로 지쳐 돌아온 늙은 암소가 부엌 문간의 둘의 함지바 가득한 구정물을 쭉쭉 들이키고 외양간으로 들어간 뒤 사랑채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여물죽 한 구유를 넘치게 먹고 나서 귀찮게 달려드는 쇠파리 모기를 쫓느라 쩔렁쩔렁 원앙을 흔드는 소리에 마당 한가운데 밀짚멍석의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시 길쌈을 하고 무릎에 곤히 잠든 손주에게 달려드는 모기를 부채로 쫓아주며 가슴 아픈 사연에 한숨 짓고 도란도란 여름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게 정담을 나누던 기억들을 어슴풀에 떠올리고 있었대. 배가 고프긴 했어도 사람 사는 맛은 그때가 좋았지. 기만은 서서히 황혼의 어둠빛이 내리는 저수지 저 건너로 눈길을 돌렸대. 별장 처녀가 몇 마디 나눈 말에 정이 들었는지 산책을 나온 물가에서 이쪽을 보고 가느다란 손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대. 예림이 손을 흔들어줘요. 저 건너 별장 처녀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말소리를 들은 예림은 바라볼 수는 없어도 알겠다는 듯 손을 내서 흔들었대. 별장 처녀라뇨?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대. 순정파 처녀라우. 순정파 처녀는 또 무슨 소리예요? 사귀던 남자에게 실연을 당했다는구먼.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된 처녀라우. 병원에서 나와 별장으로 휴양을 온 모양이요. 한 남자를 정말로 사랑했던가 보군요. 정신적인 충격이 컸었던가 보. 영원히 간직될 사랑을 했나 보죠. 요즘 분별 없는 젊은이들을 즉흥적인 인스턴트 애정 행각에 정반대로 뒷걸음질을 친 처녀가 아니겠소. 요즘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 순진한 차원을 넘어 바보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딘가 잘못된 결함투성이 여자로 여겨지겠군요. 나는 저 별장 처녀가 어리석은 순정파 바보로 정신 장난에 빠졌는지 처녀를 순정파 바보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정신 장난에 빠져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소. 혼란스럽긴 나도 마찬가지예요. 땅거미가 지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대. 김화는 건너편 물가를 더듬었대. 병다리가 배를 가까이 저어오고 있었대. 이쪽에서 손을 흔들 때 배를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알아차린 모양이었대. 배가 오고 있구려. 노를 휘적휘적 저어오는 배가 숨은 다리 아래 물가에 닿고 있었대. 기마는 지팡이 없이 나온 예림의 손을 잡고 물가에 내려와 배에 올라탔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구나. 어서 배를 저어라. 금방 메시고 가겠구먼요. 떨려만 잠방이에 삼각 메리아스 바람으로 두툼한 근육질의 어깨가 검붉게 드러난 병다리는 어기찬 노질로 배를 저어 나갔다. 낚시꾼들에게 혼자 장사를 하게 두고 왔겠구나. 양이 아줌니 말여유. 시방 저 상류다리 쪽에서 낚시꾼들에게 저녁밥을 휘어주고 있을 거구먼요. 다른 식구가 또 있어요? 그녀는 의외인 듯이 물었대.
물가 낚시꾼들에게 배짱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요. 병다리가 힘찬 노질로 철석철석 저온 배는 모너미 언덕 아래 퍼플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물가 불순머리로 다가가고 있었대. 지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 것인께 아자씨나 얻어 잡수고 오셔요. 어려워할 거 없다. 이웃집에 조금만 별스런 음식을 장만해도 불려가서 한 식구처럼 얻어먹지 않았더냐. 배가 받은 덕 불순머리에 닿았다.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녀는 얼굴로 주위를 더듬으며 말했대. 그들은 어둠이 진 밭도끼를 걸어 올라왔대. 집 앞 잔디밭들에 서 있는 외등 불빛에 나방과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이 부옇게 달려들어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대. 노른 개가 반갑게 달려나왔대. 저녁이 늦어서 시장들 허식었어요. 청량댁은 다시 데운 된장 뚝배기를 들고 나와 잔디밭 원탁의 음식을 차려 덮어놓았던 보자기를 걷었대. 식탁엔 상추를 비롯해서 희귀해진 참깨장, 열무김치 가시나물, 오이소박이 배추겉절이 북어찜, 푸른 완두가 듬성듬성 박힌 밥과 조개살을 넣은 아웃국으로 푸짐했대. 날벌레들과 모기가 달려들 것 같아갖고 모기약을 좀에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놨구먼요. 지가 갈비를 싸게 구워드릴 것인께 어서들 드셔요. 청량댁은 수더분한 말소리로 바쁘게 움직이며 양념에 재워놓았던 갈비를 지글지글 구워날랐대. 병다리 총각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총각 같은데 나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니 체면 생각 말고 마음껏 들어요. 예림은 한 식구처럼 편안하게 말해 주었다. 병달아,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기만한 낮에 공장에서 매질을 당한 병달이의 몸이 엉건히 걱정이 되어 어깨와 등짝을 슬며시 돌아보았다. 살빛이 그뭇해서 맷자국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투덕투덕한 얼굴로 수직에 머뭇거리던 병다리는 갈비 한 대를 집어들기 시작하면서 네댓대를 연거푸 가져다 뜯어먹었다. 저 총각은 몸이 여간 튼튼하게 생기들 아니었구먼요. 청량댁은 갈비를 더 구워냈다. 어깨고 팔다리고 살이 어찌나 단단한지 손끝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술도 한잔 하려무나? 기만은 걸탐스럽게 갈비를 뜯어먹으며 겉절이에 큼직한 밥술을 입에 밀어넣는 병다리에게 술잔을 건네주었다. 지는 막걸리 뱉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병다리는 고기를 뜯어먹고 난 갈비뼈를 누른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는 코앞에 떨어진 갈비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받아먹지 않아요. 예림은 얼굴을 바로 들었다. 와니, 내가 술 한 잔 따라줄게요. 그녀는 술병을 집어들었다. 마실 양이 차면 됐다고 말해요. 그녀는 기만이 갖다 대는 유리잔에 술병을 기울였다. 유리잔에 술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만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전에 유리잔에 술을 알맞게 채우고 술병을 내려놓았다. 양주를 마실 만한 양으로 정확히 따라 놓은 감각에 기만은 놀라면서 그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주었다. 축배! 기만은 부딪히고 난 술잔을 입가에 기울였다. 그때 어두운 집 뒤로 시커멓게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보였다. 개는 벌써 앞발을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수돌아, 가만 있어. 그녀는 개에게 말했다. 개는 집 뒷전으로 시커멓게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 고개를 돌리며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었대. 사내가 이쪽을 얼핏 돌아보았대. 사내는 어둠 속에 묻혀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대. 술잔을 입가에 기울이며 사내를 잠시 바라보고 난 기만은 술잔을 마저 비웠대. 기만은 다시 눈길을 들었대. 사내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사라지고 없었대.
아무래도 수상했대. 지는 그럼 먼저 가볼라느먼요. 병달이 난 갈비와 된장찌개에 밥을 한 공기 더 먹고 포만감이 드는 배를 쓸며 자리에서 일어났대. 잔디가 너무 길게 자랐어요. 장마비 오고 남은 무성한 풀밭이 되겠잖아요. 병다리는 잔디밭 한가운데 들어서서 집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모퉁이에 세워놓은 잔디 깎는 기계를 끌고 나와 더부룩한 잔디를 밀어나가기 시작했다. 누가 잔디를 깎고 있네? 돌돌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예림은 물었다. 병다리가 밥값을 하는 모양이오. 기모하는 병다리를 돌아보았다. 병다리는 무성하게 자란 잔디를 계속 깎아나갔다. 어두운 마을길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방금 전과 똑같이 시커먼 복색으로 집 뒷길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 사는 사람인지 밤에 한두 번씩은 꼭 집 뒤로 지나가는구먼요. 사내를 흘끔 바라보고 난 청량댁이 말했다. 무너미로 길이 없는데? 김하는 사내가 어딘지 수상쩍고 이상한 생각이 다시 들었다. 바로 무너미 벼랑이지요. 그런 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마 저 아래 마을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보구먼요. 청량댁 말대로 어둠 속에 묻힌 사내는 무너미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잔디를 다 깎았구먼요. 지는 이만 가보겠어요. 병다리는 기계를 갖다 놓은 집 모퉁이에서 배를 대놓은 물가로 곧장 어둔 길을 헤쳐 내려갔다. 듬직한 자식 하나 얻었네. 형 내외가 모자란 놈이라고 버리고 간 녀석이라우. 금판사에 박사 아들 열을 두면 뭐래요? 그런 자식들에게 노년에 서럽게 버림 안 받는 부모가 있더냐고요. 밤하늘엔 별 하나 떠있지 않았다. 노른개는 식탁에서 등을 돌린 채 제 주인 곁에 바싹 붙어앉아 있었대. 기만은 아무리 봐도 노른개의 충실한 행동이 신기하고 놀라웠대. 아주 좋은 개요. 듬직한 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두 눈을 지니고 있었대. 녀석은 순간순간 강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대.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있었고 외부의 소리를 신호로 살아가는 주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하게 신변을 보호하면서 주의 깊은 인내력으로 어둠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녀석은 개가 아니라 반쯤은 인간화되어 있었다. 녀석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무거운 목걸이를 집어들기만 해도 얼른 고개를 서들어 머리를 밀어넣곤 했던 것이다. 그런 개를 예림은 수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수시로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며 볼을 가져다 비비고 입을 맞추기도 하는 애무로 사랑해주고 있었대. 오하니 자주 좀 와줘요. 전엔 큰 집에 혼자 있어도 무서운 걸 몰랐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무서워요. 그녀는 불안한 음색을 띄었대. 나를 만나기 전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적당히 날만 보내며 살았던가 보구먼. 아마 당신 말대로 그랬을 거예요. 은연 중이라도 아무런 애착 없이 살았나 봐요. 그건 아마 나를 될 대로 되라고 버렸던 걸 거고 좀 더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자포자기한 거고. 그런데 완이 당신을 만나고부터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개의 도움으로 몇 차례 치안의 겁탈을 모면했지만 다시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렵기만 했다.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고 버렸던 인생을 다시 소중하게 찾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그래요. 하지만 불행하게 앞을 못 보는 실명을 했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사는 게 구차스런 후회는 안 했거든요. 내게 지워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깝고 소중해요.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완이 당신은 누구보다 잘알 거예요. 알고 말고 씨는 무더위로 땀이 배어나는 몸에 풀밭의 낡은 애들과 모기가 자꾸만 달려들고 있었대. 무더운 것이 비가 오려나 봐요. 그녀는 비가 올 듯한 우기를 몸으로 느끼듯 무감각한 두 눈을 쌈박거리며 어두운 밤하늘로 얼굴을 들었대. 비가 오면 이제 장마지?